안녕하세요. 한호박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반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을 중심으로 해서 동공이라고 그러죠? 그 동공의 그 부분을 지나는 가상의 수평선을 만들고 그 수평선의 윗부분, 윗부분을 상안면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마주름도 늘고 중력에 의해서 이 이마살 전체가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눈도 좀 작아지고 그 다음에 눈가도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처지게 되죠. 눈가에도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눈가 주름도 이렇게 많이 생기게 돼요. 또 이 가운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코에 콧잔등에 가로주름이 생기게 되고요. 자세히 보시면 눈가에도 눈의 이 안쪽에도 앞머리 쪽이죠. 앞머리 쪽에도 이렇게 가로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상안면부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처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이마의 리프팅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나이가 드셔서 눈이 처지고 그다음 눈가에 주름도 많이 생기고 뭔가 콧잔등에도 주름이 많이 생기고 눈썹하고 눈이 많이 좁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아주 이 방법이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간혹 원래부터 여기가 이게 눈썹하고 눈 간격이 먼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부터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해서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마나 중안부는 실리프팅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실리프팅은 이마 쪽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엔도타이는 사실 뭐 굉장히 오랫동안 수술을 많이 했고 검증 이미 되어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대충 이제 머리카락이 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이 난 부분을 한 1cm 정도나 2cm 정도 이렇게 수직으로 조그맣게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뼈에 바짝 붙은 그런 평면을 따라서 여기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걸 우리가 박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뼈와 살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걸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리프팅이 더 잘 되는 거죠. 쉽게 올라오는 거죠. 끌어올리면 올라오는데 문제는 중력 때문에 이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용해서 얼마 동안은 이게 고정을 해놓는 거죠. 이걸 잡아놓는 거죠. 올려놓은 거를. 그렇고 나면 적당한 때에 이게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다시 올라가서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만 잡아주면은 안 내려가거든요. 세월이 감에 따라 늘어지는 정도지. 그래서 이제 요런 뭐 보시면 그냥 플라스틱 같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젖산 락틱 애시드라고 하는 그런 물질로 만든 건데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약간의 홈을 파라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를 딱딱 끼우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단단하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요 내 살을 이렇게 당겨 가지고 여기다가 거는 거죠. 이렇게 뾰족한 데다가 두 개 정도를 걸어 놓으면 이제 내려가지 않아요. 엔도타인이라고 하는 요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다 녹아서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이 물질은 남지 않고 올라간 결과는 유지되고. 절개는 뭐 네. 몇 군데나 보통은 세 군데 정도 많이 합니다. 눈썹이 보통 이렇게 갈매기처럼 돼 있잖아요. 거기 제일 높은 포인트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 그 포인트 거기 많이 절개합니다. 이 엔도타인을 사용한 거상술은 따로 부작용은 뭐? 부작용은 제가 그래도 몇천 케이스 한 것 같은데요. 특별한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뭐 엔도타인이 부분적으로 염증이 생겼다든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수술 받은 분이 무슨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네, 아무래도 뭐 멍하고 붓기가 있으니까 보통 저희는 일주일 정도 얘기합니다. 일주일 정도 얘기하고요. 우리가 보통 눈 주변에 노화, 눈 주변에 노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수술과 상안검 수술 같이 병행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또 받고 그래요. 네, 물론 수술 한번 받으면은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10년 지났어요. 15년 지났어요. 나 예전의 모습을 찾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다시 하셔도 됩니다. 이마 거상술의 가장 큰 매력은 일단 흉터가 없는 감쪽 같은 수술이다. 그게 가장 큰 매력이죠. 보통 눈 수술 같은 경우 과거에 흉터가 많이 보였고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쪽 같은 수술이다. 그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